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영상에 나오는 아주머니는 절약 정신이 투철하신 분이 아니고 질병에 걸리신 분입니다. 이런 질병을 저장강박이라고 부르고 강박 중에 한 갈래입니다. 많이 모으는 거죠. 이 다큐멘터리를 계속 보면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세요. 그래서 저장강박이라는 진단을 받고 상담도 받으시고 약물 치료도 하시고 이런 얘기가 이제 뒤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건물주인 이분이 왜 이렇게 물건을 집에 가지고 들어와서 쌓아놓을까요? 이 강박증의 뿌리가 불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마지막에 하시는 말이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모아놓아야 안심이 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걸 쌓아놓아야. 그러니까 쌓아놓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난주에 불안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끊어지면서 분리가 일어나면서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 불안이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불안의 뿌리입니다. 그러니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길, 평안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불안을 떠나기 위해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말고 대부분 다른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른 길이 어떤 것인지, 불안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다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이 대단히 불안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왜 불안할까요? 그 성수대교가 끊어질 것 같아서 불안한 게 아니고 특별히 잠실역 같은 데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렇게 잠실역은 환승 통로가 길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있는데 저 앞에서 누군가 뛰기 시작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뜁니다. 이게 아프리카 영양들처럼 앞에서 누군가 뛰기 시작하면 왜 뛰는지 모르지만 다 같이 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지하철 놓칠까 봐. 이게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앞에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안해서 뛴 건데 뛰면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따라 뜁니다. 그런 일들이 잠실역에서 늘 일어났죠. 시내버스는 더했습니다. 타러 나갈 때마다 내가 도착하면 떠나지 않을까? 늘 이런 불안을 안고 타러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불안이 다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죠? 왜 없어졌을까요? 스마트폰 때문에 다 없어졌어요. 나가기 전에 언제 오는지를 알거든요. 이번 거는 못하겠다, 다음 거 타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불안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광야에 들어왔고 3개월 동안 광야를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한 1년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42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백성들 안에 불안감이 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데 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모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당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소통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하시고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는 모세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알아야 된 모든 정보가 모세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세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땠을까요? 당연히 불안했겠죠. 날이 갈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전에 이들이 노예였거든요. 노예는 삶이 힘들기는 한데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자신이 책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보통 힘든 일을 하면 불안할 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탈출했어요.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기간은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이렇게 누워서 불안할 틈이 없어요. 쓰러지면 너무 오래 걸었기 때문에 그냥 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할 틈이 없죠. 보통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불안이 좀 적습니다.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불안이 좀 적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내산에서 멈춰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죠? 기다려요. 이게 불안한 거거든요. 뭘 하고 있으면 덜 불안해요. 걷고 있으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단지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전쟁에 나간 사람보다 전쟁에 남편을 보내놓고 기다리는 아내가 훨씬 더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불안은 바로 이런 틈을 타고 오죠. 그래서 뭘 했을까요? 이 불안을 막으려고? 잘 아시는 것처럼 금부치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불안은 우상을 만든다입니다. 불안이 우상을 만들어요. 제가 안식월에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안전에 대해서 가지는 이 생각이 얼마나 철저한지 모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 학교 앞에 통학로,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길은 속도를 줄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속도 카메라도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하죠. 방지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도를 잘 안 줄여요. 그냥 가죠. 근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이 일본의 학교 앞 통학로는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에는 아예 차가 못 다니도록 막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형태로 그들이 조치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낮에는 차들이 다니는데 아침이나 저녁 때 학교 시간에는 아예 차를 못 다니게 통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일본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는 의지가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는 대단히 불안하다는 의미예요. 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할까요? 그 지진이 그렇게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으니까 내재적인 불안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 뭐가 많아요? 네, 우상이 많죠. 신이 많아요.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섬에 살아보니까 섬 문화도 그렇습니다. 바다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육지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안합니다. 바다는 변수가 많죠.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고기 잡으러 나갔던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일도 수도 없이 겪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 미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샤머니즘, 무당들도 많고요. 그러니 여러분, 불안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 굳이 어렵게 설명할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지점에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과연 금송아지가 불안을 막아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기들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럼 불안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근데 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이 금부치를 모아다가 녹여낸 이 금송아지가 백성들을 먹이거나 입히거나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할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만들었을까요? 이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가 불안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이와 꼭 같다는 거예요. 제가 해병대 군목으로 연평도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연평도는 굉장히 위험한 섬입니다. 북한이 지척에 있고 그 연평도를 노리는 겨냥하는 수많은 중화기가 북한의 중화기가 연평도를 겨냥하고 있죠. 실제로 포격 도발도 있었고 그때 제가 모셨던 지휘관이 대령님이셨는데 아주 훌륭한 군인이셨습니다. 나중에 잘 되셔가지고 해병대 사단장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아 너무 잘 되신 훌륭한 군인이신데 제가 이 부대장님하고 사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들은 얘기 중에 아주 인상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연평 부대장님은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연평도가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이 부대장님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곧장 북한에 대해서 사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공격당하면 이분이 결심하면 북한에다 대고 포를 쏩니다. 그런 권한이 이분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책임이 막중하고 무겁죠. 그래서 이분은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 이 부대장님 제가 옆에서 들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분이 연평도 가운데에 부대장 관사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혼자 사세요. 가족들은 육지에 살고 본인 혼자 거기서 사시는데 북한군이 전면전을 벌이기 전에 소수의 특작부대를 몰래 상륙시켜서 지휘관인 자신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무섭겠죠. 그래서 이 부대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잘 때 늘 야구방망이를 옆에 두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물론 그 앞에서는 못 웃었습니다. 저희 상관이시기 때문에 그냥 아 그렇군요 그랬는데 굉장히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죠? 북한군이 쳐들어오는데 야구방망이로 막을 수 있을까요? 중무장한 군인들로 경계를 서도 막기 어려울지 몰라요. 북한의 특수부대가 오면. 그런데 야구방망이를 껴안고 주무신다. 적어도 야구방망이가 아니라 머리맡에 권총이라도 한 자루 놔두고 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야구방망이를 품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이 야구방망이가 나를 지켜줘서가 아니라 이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자면 불안이 감소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방어기제라고 해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불안하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세요? 불안하면? 뭘 어려워요? 다리 떨잖아요. 손톱 물어 뜯든가 머리 이렇게 꼬잖아요. 불안하면.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좀 안정된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불안한데 다리를 떨면 불안이 줄어듭니까? 불안의 문제가 해결돼요? 아닌데 불안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그 행동 때문에 불안이 감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방어기제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무화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 치마가 그들의 수치심을 가릴 수 있습니까? 그 치마가 그들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나요? 그런데 그 치마를 해놓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불안은 그대로인데 그 치마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입고 있으면 좀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아까 보셨던 이 아주머니가 후라이팬 22개, 선풍기 13대, 청소기 12대가 왜 필요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게 실제로는 불안을 경감시켜주지 않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뭐 아까 병적인 어떤 강박증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이 보통은 이런 방식이죠. 더 많이 가지면 불안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을 많이 들면 불안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보험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험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커진다는 거예요.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고, 많이 가져야 평안하다고 생각한 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주식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죠. 그러다가 한두 번 잃고 나면, 한두 번 폭락하는 경험을 하고 나면 불안해집니다. 그때부터는 가장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하죠.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결국 우리도 금에 투자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안전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금을 집에 사두었다고 우리의 불안이 줄어듭니까? 금고를 사야 돼요. 금을 가지면 불안이 또 생겨요. 금고를 사야 되거든요. 금고 가지고 안 되면 지키는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나중엔 그 사람도 위험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많이 모으고 가지는 것이 불안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죠. 그저 불안이 감경되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방어 기제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아주 불안이 높은 직업군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직업이 불안이 높을까요? 누가 불안이 높아요? 군인? 어부? 아닙니다. 불안이 가장 높은 직업은 왕이에요. 왕은 대단히 불안이 높은 직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바로왕. 잠을 잘 못 잡니다. 계속 이상한 꿈을 꿔요. 계속 악몽에 시달리죠. 그리고 그 꿈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고통스러워해요. 똑같은 사람, 유다를 정복한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죠.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로 말씀기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바로는 그래도 조금 정상이에요. 바로는 꿈을 가르쳐주고 해몽을 하라 그러거든요. 느부갓네살은 꿈을 맞추라 그래요. 완전 이상한 사람이죠. 엄청 불안한 거예요.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의 불안이 경보음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갔던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를 다 살해했습니다. 불안하니까요. 이방인 왕들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불안한 사람 또 있어요. 사울 왕이에요. 엄청 불안합니다. 얼마나 불안하면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들이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사실은 제일 평안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우리 생각에는 가장 평안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불안해요. 성경에 나오는 왕만 불안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이런 권력자들이 불안을 느낍니다. 중국 베이징에 가면 황제가 살았던 자금성이 있지요. 자금성이 얼마나 엄청난 곳입니까?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거든요. 가면. 근데 이 자금성에 없는 게 있대요. 자금성에 뭐가 없을까요? 나무가 없다 그러죠. 후원이라고 불리는 뒤뜰을 제외하고는 이 성 안에 나무가 없어요. 왜 나무가 없을까요? 자객이 나무에 숨어들까 두려워서 나무를 심지 않았다 그럽니다. 자금성 전체의 땅을 두께 50cm가량이 되는 돌로 다 덮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밑에서 파고 들어올까 봐. 왕이 잠을 자는 침소 주변은 속이 빈 돌을 사용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누가 걸으면 통통통 소리가 나게 하려고. 몰래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무지하게 불안했던 거예요. 천하를 다스렸다고 하는 황제가 실제로는 불안의 감옥 안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불안을 느낄까요? 왜냐하면 신이 아닌데 신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은요 그냥 권력자가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왕, 중국의 황제도 천자라고 불렸는데 고대 근동의 왕들도 본인이 신의 아들이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명백한 인간이었어요. 비를 오게 할 수도 없고 바람을 잠재울 수도 없는 너무너무 명백한 한계가 명확한 인간이었는데 자기가 신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스스로가 우상되어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 교회 학교에서 여름 수련회를 저기 평창에 가서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이 660명, 교사가 210명이 같이 가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짐작이 안 가시죠? 학생 660명에 교사 210명, 870명. 45인승 버스로 가면요 20대가 가는 거예요. 저는 교육 목사로서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제가 맡고 있죠. 그 저는 수련회 하는 2박 3일 동안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지난 여름에도 한 아이의 그 수련회장에서 발가락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밤이 늦어서 인근 병원에 갔는데 여기서는 못한다 그래서 원주 기독병원까지 갔어요. 근데 기독병원에서도 이거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와서 봐야겠다고 전문의가 와서 봐야 된다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서울까지 와가지고 꿰맸는데 신경이 끊어졌다 그래서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 나중에 아이가 다친 장소를 가봤는데 참 그러기도 쉽지 않은 데서 다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런 일은 예사고 또 아주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벌에 쏘이고 피부병이 올라오고 애들끼리 싸우고 벽을 뚫어가지고 구멍을 내고 텔레비전을 박살내고 하여튼 뭐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사이 초등학교는 야외 활동을 잘 안 한다 그래요. 세월호 이후로 걱정이 되니까. 저도 이런 일을 하면 노심초사인 거예요. 계속 불안하죠. 그 제 마음은 오늘도 무사해요. 오늘도 무사해. 주님 오늘도 무사해. 오늘도 별일 없이.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책임자로서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죽어라고 돌아다니고 막 여기 어디 막 보고 다니면요. 제가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애들 물에 들어가 있으면은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계속 보고 있어요. 하나도 안 신나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쫓아다니고 아무리 따라다니고 아무리 쳐다봐도요 제가 못 보는 데가 있어요. 제 뒤에 있는 건 못 봐요. 저는 오직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통제합니다. 제가 뭘 통제할 수 있을까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전도사님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한테 계속 잔소리하고 화내고 그러니까 폭군이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처럼. 불안하니까요.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서장훈이라는 전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키가 가장 컸던 농구 선수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분이 자기 집을 공개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으세요? 무지하게 깨끗합니다. 한 번 집을 공개했는데 이제 집을 공개했으니까 이제 제작진이 와가지고 촬영도 하고 이렇게 집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작진이 오니까 이 서장훈 씨가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제작진도 이 서장훈 씨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미리 위생장갑, 위생모자, 발에다가 다 비닐을 싸가지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촬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장훈 씨는 그걸 보고 있으면서 괜히 했어, 괜히 했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도 집에 오시지 않는데요. 이 집에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이제 어딜 나갔다가 돌아와서 샤워를 하면 한 시간 정도 한답니다, 샤워를. 그리고 모든 물건은 자기 위치에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 위치가 바뀌면. 아주 전형적인 결벽증인데 이것 또한 강박의 일종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하는 얘기가 재미있었어요. 선수 시절에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꼭 이겨야 된다. 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 질 수 있나요? 실수 짓는 날도 있죠. 지고 나서 들어와 보면 방 안에 뭔가가 자기 위치에 없는 거예요. 뭐가 위치가 틀려져 있어요. 이게 징크스가 됐어요. 그래서 게임에 나가기 전에는 내 방이 완벽하게 내가 생각한 고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경기에 지고 나면 그날 입었던 유니폼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래요. 졌던 유니폼을 또 입고 뛰면 또 질까 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기지 못할까 봐 너무나도 불안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농구 경기가 늘 좋은 결과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 이 경기를 늘 자기가 승리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개인의 노력으로 이것을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통제되면 자기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집을 완벽하게 통제해놓으면 스스로는 안심되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것은 완벽주의자들한테 더 치명적이라고, 더 두드러진다고 하고, 통제 성향이 강한 사람이 더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 안에서는 자신이 왕인 거예요. 집 안에서는 자신의 의지와 반해서 행동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대로 집 모든 것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는 고립된 거예요. 그 집 안에 왕들도 다 그렇게 고립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안에서 해방되는 길은 스스로 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나의 자금을 알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야 불안을 막는 것이 아니고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불안이 멈추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분도 왕이거든요. 이분도 직종이 왕이었는데 이분은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좀 독특하죠. 다윗의 말년에 우리가 어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 기도한 본문인데, 다윗의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갈 처지에 그렇게 처한 일이 있습니다. 왕위가 위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에 이 다윗이 느꼈을 불안감이야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 다윗 왕이 성을 떠나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갈 때 제사장 사독이 언약궤를 가지고 쫓아옵니다. 피난을 갈 때 가더라도 이 언약궤를 가져가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일종의 방어기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니 나는 괜찮아 이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궤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래도 안 가져가는 것보다 들고 가는 게 훨씬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도 언약궤를 들고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야 이긴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언약궤를 들고 가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방어기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불안을 떨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5장 25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26절 읽겠습니다. 아멘. 다윗 왕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어 기제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궤를 다시 성에다 가져놓으라고 분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왕으로 세우실 마음이시라면 내가 돌아올 거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아니시라면 내가 이 언약궤를 들고 가봐야 소용없는 일이니 그때는 그 결정도 기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였어요.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지켜야 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왕이라는 자리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목동이었던 자신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 자리를 가져가시겠다고 하시면 주님 가져가십시오. 그동안 잘 썼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자기는 반대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왕위를 지키지 않고 왕위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이 없었죠. 사랑하는 형 성도 여러분,
불안이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안이 만들어낸 우상은 바로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나인 거예요. 내가 주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있어야 안전한 것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운전석에 내가 앉아 있으니 불안한 것이죠. 그 운전석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 평안한 것입니다. 그 왕의 자리에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내가, 오늘 일도 알지 못하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으니 우리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한 분이 앉으셔야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다스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